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문재인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수차례 문재인 측에 요청했지만 문재인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 소유물인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의 사용 권한이 문재인 측에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특허청의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명칭 사용을 막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고 업무표장은 상표권과 유사합니다.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상표법은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업무 관계자가 문재인의 사저인 경남 양산을 직접 찾아가서 문재인 측에 청와대 업무 표장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측은 고민하고 있다 라고 답변한 채 여전히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던 문재인 역시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함은 퇴임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